자, 이제 영화제도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번 제26회 춘사 국제영화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극장 개봉 영화 나란히 OTT 영화 승려를 후보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이 춘사 국제영화제는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바로 26회에 하고 있습니다. 춘사 국제영화제 영화감독과 작품의 권위를 높여 최우수 감독상이 그랑프리가 되는 국내 유일의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수상인데요, 최우수 감독상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양윤호 이사장님과 김만수 조직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랑프리인데요. 저기 영진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원래 그 한국 영화 정의에 대한 그 확장 개념에 대해서 영진이도 원래 좀 많은 논의 끝에 정리를 했고요. 저희들도 예심 심사위원부터 이제 어디까지를 한국 영화로 볼 것인가, 이제 특히 OTT가 이제 관건이었죠. 그 한때 봉준호 감독도 OTT라고 해서 옥자가 깐느에서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깐느에서는 OTT 영화는 안 받겠다까지 한 적도 있는데, 저희 심사위원들 얘기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일정 부분 이상 한국 인력들이 감독이나 뭐 배우로 참여해서 제작을 하고 한편의 서사 드라마로 이해할 정도의 길이라면 한국 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들이 후보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거 다 포함해서요, 수상작을 발표해 주십시오. 네, 발표하겠습니다. 제26회 춘사국제영화제 최우수 감독상 승리호 조성희 감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92년 병든 지구를 떠나 우주로 온 사람들, 돈 되는 건 무엇이든 하는 우주 해적단이 대량 살상 무기와 돈을 맞바꾸기 위한 거래, 한국의 SF 영화를 세계에 알린 주역이 된 승리호입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뵙기 힘든 대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 작품은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게 진짜로 만들어질까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 속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용기를 주시고 결국에 이 작품이 태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김수진, 윤인범 대표님, 그리고 유정훈 대표, 그리고 정말 말로 다 못할 고생을 했던 우리 스태프 들 그리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던 우리 송중기, 김태리, 진성규, 그리고 유해진 배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부지런히 해서 영화 많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춘사국제영화제 최고 그랑프리인 최우수 감독상 승리호로 조성희 감독님께 수상의 영예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